오늘은 인천 남동구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노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 단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먼저 보시면 남동구 노년동 111-11번지 일대에 지어집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10월로 잡혀 있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23층까지의 규모입니다. 오피스텔 전체 630실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총 59실의 상가가 이제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규모를 보시면 전용 23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전용 44제곱미터까지 전형적인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건설에서 시공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동부건설에서 제공한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바다가 보이죠. 소래포구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층의 오피스텔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인선이죠. 이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아닌 길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의 도보거리를 전체 합산을 해보더라도 채 550m가 되지 않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건널목 건너는 시간까지 다 합치더라도 6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서울 강남까지의 주요 그 이동수단은 광역버스가 될 텐데 광역버스 정류장까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역시나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이 광역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수인선 소래포구역까지 굉장히 가깝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인선을 이용해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철 노선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왕래를 할 수가 있을지를 한번 주변 입지를 추가로 살펴보셔야 되겠죠. 수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두 정거장 혹은 세 정거장만 이동하시게 되면 남동국가산업단지까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을 이루게 되면 송도의 지식정보산업단지까지도 약 20분에서 25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깝게 위치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또 송도의 지식정보산업단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죠. 이 센트레빌 라메르의 오피스텔의 그 면적 구성,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주로 이제 직장인들, 청년층 1인 가구가 되겠죠. 그 분들의 이 수요와 그리고 직장까지의 교통 접근성이 잘 매치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입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일단은 아파트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 초반까지 노년 이 택지지구의 개발 그리고 소래 노년지구의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의 공급은 꽤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만 이 센트레빌 라메르와 같은 고층의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공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나서 주변에 새로운 오피스텔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경쟁이 치이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의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적편집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지적편집도 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서 고층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곳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 이 센트레빌 라메르와 같은 고층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의 분포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주변부에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는 좀 고급화된 상업시설들, 상권지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될 1인 가구들, 청년층 1인 가구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용도의 편의시설들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늘 혼동하시는 부분이 과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늘 이제 헷갈려 하시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센트레빌 라메르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관 지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약에 있어서 청약 1순위 그 무주택 자격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약에 있어서의 무주택 자격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의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분양권과 주택의 분양권과 입주권일 경우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무주택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반면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있어서의 주택수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주택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양도세에 있어서의 주택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시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그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의 주택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에 있어서는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바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제지역에 대한 이 대출 LTV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에 대한 LTV 그 한도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40%까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0%까지가 한도로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70%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이 추가 주택 구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기존에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지만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LTV 제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전매 제한의 여부에 잘 그 구분을 지어 보셔야 될 텐데 센트레빌 라메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구분상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때 전매 제한의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을 살펴보시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까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까지 전매를 제한한다라는 이 명시적인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고 상세 조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시행령 제9조의 3을 보시면 전매 행위의 제한 기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는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센트레빌 라메르는 전체 630실의 오피스텔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의 뭐 제약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한 지난 3년 전부터 투자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입주 전까지의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전매를 통한 단기 차익 실현은 지금의 투자 시장에는 이미 적합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최소한 입주 이후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제약사항에 크게 뭐 구애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센트레빌 라메르와 같은 이 그 주요 지역의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지고 이 당첨자의 평균적인 청약 가점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청약시장의 아파트 청약시장의 그 반대급부로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을 좀 구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각 지역에 서울 수도권 각 지역에 요지에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아파트 상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단순한 평범한 대중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예 건설사에서 작정하고 고급형의 하이엔드 시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이 주요 아파트 청약단지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상품이 아닌 그러한 상품 유형 중에서도 충분히 아파트 그 이상의 경쟁력을 지닌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단지들 좀 상세하게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 좀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하셨던 분들, 당첨이 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 과도기에 있어서의 투자의 수단으로서 청약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